오늘은요, 전망 좋은 송곳산 기슭에 애기 동백으로 뒤덮여 있는 전남 신안 앞해도의 천사섬 분재 정원에 왔습니다. 주차장 앞에도 노을 해변인데요. 2000이 대형 숫자가 있는 특이한 포토존입니다. 마지막 끝자리를 남겨둔 이유는요, 매년 해가 바뀌기도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를 원하는 모습이나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안 천사섬 분재 정원은요, 송곳산 정말 좋은 곳에 조성되어 있어서 자연환경과 공기가 정말 좋은 곳으로 기분이 상쾌해지는 휴식 공간입니다. 관람 방향은요, 지도가 좀 미러처럼 되어 있지만 어느 쪽, 어느 방향으로 길을 들어서든 길 잃어버릴 경우는 없으니까요, 편하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애기 동백 숲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약 2만 구리의 애기 동백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봄까지 동백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길 양옆으로요, 조성된 동백나무 위로 내려앉은 눈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애기 동백꽃들이 모두 얼어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카멜리아 가든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요, 이번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와서 그런가 몰라도 꽃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애기 동백꽃이 정말 애기는 애기들이네요. 눈이 언제까지 다 얼어버렸습니다. 일부 구간은요, 결빙 구간으로 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섬의 시원한 조각 공원이라는데요, 시원한 조각이라는 것은 1950년대 아프리카 조각 공동체인 탱게넹게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현대 조각으로요, 시원한은 짐바브웨의 인구 70%를 차지하는 부족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기원전부터 독특한 석조 문명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제가 조각인지 잘 모르지만요, 아프리카적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문제 정원인데요. 분재를 감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분재가 녹음이 우거졌을 때 허리를 숙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봐야 된다고 하네요. 분재 앞에서요 허리를 숙이면 분재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분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재 정원 전망대 오르니까요 하얗게 눈으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천사선 분재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고요, 시원하게 펼쳐진 천사선 갯벌도 보이고요, 앞에도 노을 해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병철 분재 기념관인데요. 이곳은 분재에 필요한 도구나 역사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안의 겨울은 애기 동백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동백꽃은 12월부터 피고 지고 반복하면서 1월 이후에도 꽃이 핀다고 합니다. 눈이 석석하게 쌓이는 날 방문하시면요 빨간색 애기 동백꽃이 톡 반겨주면서 섬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신안 섬 여행 가볼 만한 곳, 올 겨울이 가기 전에요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